아니 결국 운빨 아닌가? 그 주식시장이 2000년, 2020년 코로나 같이 그렇게 박살 났다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보면 아니 뭐 아무거나 사도 먹는 장이네. 맞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때도 제가 세 가지 스타일은 사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단발성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들. 그런 게 이제 줌, 그리고 최근에 많이 박살난 넷플릭스, 그리고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 그런 단발성은 그 다음 이게 주식에 대한 거는 10년의 현금 흐름을 합친 거기 때문에 아 이번에 단발성으로 주가는 쫙 올라갔는데 그 다음 이런 것도 다 운처럼 보이지만은 또 아닌 것도 있고 그죠? 네. 많이 기다리셨죠, 여러분? 자,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이제 2부를 이어갈 텐데요. 아, 헤이맨 정말 거침없는, 아, 그죠? 네, 네. 네, 네. 자, 기대됩니다. 또 어떤 거침없는 아, 여러분과의 소통이 있을는지 세 번째 사연은 제가 조금 긴데 제가 속도감 있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죠.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3프로 방송을 챙겨보고 있는 32살 사회 초년생 남자입니다. 운명의 상대를 조금 일찍 만나 벌써 결혼한 지 5년 전, 와, 일찍 하셨네요. 이번 연애 첫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시장에 들어가게 된 것은 2020년 9월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뭘 사도 오르는 시기였잖아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MC넥스, LNF 등 샀다 하면 수익을 받습니다. 어우, 특히 LNF 이런 거. 그죠? 와이프에게 수익을 보여주며 조금씩 조금씩 투자금을 늘려갔는데요. 참고로 저희 부부는 매달 약 200만 원 정도씩 저금할 수 있는 딱 평범한 사회 초년생 부부입니다. 투자하려면 와이프부터 설득시켜야 해서 손가락이 나가기 전에 늘 공부부터 해야 했습니다. 기업 공부를 열심히 해서 PPT를 만들고 와이프 앞에서 PPT를 발표하는데요. 몇몇 기업들은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만약 허락이 떨어지게 되면 귀한 투자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 이게 딱 보면 PPT 딱 하면 부인이 500, 딱 그럼 500 하고 그러나 봐요. 그죠? 그러면 투자금이 최소 50만 원, 최대 200만 원. 아, 500도 아니구나. 50에서 200까지. PPT 준비하면서 3프로 여러 프로님들의 말들을 참 많이 인용했네요. 제 투자금 90%는 다 프로님들 덕분입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모아온 투자금이 이제는 약 3천만 원 정도. 그럼 도대체 PPT를 몇 번 하신 거죠? 대신 운영에 대해서는 와이프는 일체 간섭하지 않고 제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수익의 90%는 다시 재투자로 들어가고 있고요. 9% 정도는 주식 공부를 위한 책이나 3프로 강의를 신청해서 듣고 있습니다. 나머지 1%의 수익은 와이프와 가끔 삼겹살을 먹으며 에너지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수익 난 거의 1%는 와이프하고 즐기는 데 쓴다 이거죠. 제 소개는 이 정도로만 하고 진짜 제 고민 상담을 드릴게요. 제 고민은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과연 공부의 영역일까입니다. 최근 장이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장이 빠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겠죠. 이런 일들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의 미래와 펀더멘탈을 보고 3프로의 여러 유명 인사들의 강의를 보고 와이프를 설득해서 어렵게 고민한 끝에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투자한 기업도 어떤 한 이벤트에 휘말리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또 반대로 말도 안 되는 이슈에 휘말려 주식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이런 주식을 보면서 이게 과연 예측할 수 있는 범위인가, 공부를 많이 하면 보이는 부분인가, 만약 공부를 해도 이런 부분을 예측할 수 없다면 공부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 오종태 이사님이 나오셔서 이제는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정치까지 알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강의를 보면서 결국 투자를 하려면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즉 저같이 본업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개미 투자자는 진짜 평생 공부를 해도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없다는 이야기로도 들렸습니다. 점점 투자를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어떤 이슈에 묶여서 갑자기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운이 지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진 종목 중에 KG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이익에 비해 시총이 너무 작아서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해 이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올라가지 않던 이 주식이 이번 쌍용차 인수 이슈에 상을 갔습니다. 제가 쌍용차 인수를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공부를 했다면 알 수 있었을까요? 현실적으로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투자한 기업이 올라가면 물론 좋죠. 좋은데 운이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박세익 전무님이 야, 이분이 아주 통찰력이 되네. 그렇네요. 투자 공부 얼마나 해봤다고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요. 야, 이 과신법이 있으시네요. 제가 그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사실 경험이. 천재인데. 저 이분한테 붙을래요. 너무 부족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린 2년차 눈에는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것이 공부보다 운에 더 가까운 영역이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주식 투자가 운이라면 사실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겠지요. 이런 도박장에 저와 와이프가 정말 힘들게 모아온 돈을 투자하는 것이 옳은 결정인지 최근 계속 고민이 됩니다. 오종태 이사님의 말씀처럼 정치, 과학, 경제 이 모든 부분에 통달했다면 그때는 무언가 통찰이 보일까요? 그러면 그때 다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식 투자에 대한 본질 자체가 헷갈리고 어려워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아니, 3% 그 무슨 왕중왕 아니면 네. 뭐 연말 대상 네. 만약 그게 있다면요. 3% 상담소. 네. 저는 베스트 3 안에 들어는 사연이라고 저는 꼽겠습니다. 네. 예. 이 사연이 보면 제목이 그거잖아요.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과연 공부의 영역일까요? 네. 그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재작년 9월 달에 2,300이었거든요. 네. 예, 10월 달에 2,260 정도까지 살짝 빠졌다가 그러고 나서 그다음 해 작년 6월 25일 날 3,300을 돌파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뭘 사도 오르는 시기였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맞는 얘기예요. 제가 투자의 고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돈은 시장이 벌게 해준다고요. 우리가 내 실력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 상담소에서도 무지 많이 했어요. 장이 좋을 때 이것도 사니까 올라가고 저것도 사니까 올라가고 근데 그 장이 좋다는 게 그럼 과연 뭐냐. 장이 좋다라는 말은 코로나 위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박살 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 박살이 나서 어떻게 됐는데 주가가 너무 싸졌기 때문에 그러면 왜 싸졌는데 공포감 때문에 여기서 주식을 팔아야 되나 보다라고 그 공포감에 그 공포감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데 아까 윤대웅 교수님이 우리 인류가 그동안에 살아올 수 있었던 게 사자나 뭔가를 보면 조심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그렇죠. 우리 몸에는 덤벼 그럼 다 죽었어. 그러니까요. 아니 뭐야 사자? 나 재배달이야. 뭐 너 황소야? 아니 많아요 많아. 그렇죠. 그건 많아고 나 황소야 나 재배달이야 했던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런 본능 때문에 밑에 시장이 뭔가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가 여기서 팔아야 되나 안전자산으로 도망가야 되나 그 모든 게 종합적으로 보면 이 오정태 이사가 얘기했다는 이 복잡계 이것저것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 본능도 알아야 되고 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액션을 해왔는지 역사를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역사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무조건 투자에 공부를 하는 게 맞는가요? 무조건 공부하시는 게 맞고요. 어떤 사람들은 박전무 저렇게 방송 나와가지고 공부는 제대로 하나. 제가 이 방송이 아니면 저희 이제 똑같은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오늘 이제 식사 같이 하면서 아유 고생 많다 뭐 이러는데 15분 방송하려고 제가 한 대여섯 시간을 준비해요. 그 전날 밤에 거의 밤 12시 반에 작가분한테 늦게 보내서 죄송해요 하고 보내고 퇴근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방송을 많이 할 때는 성적이 엄청 좋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공부를 하니까. 억지로 이제 재산신을 공부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공부를 해서 돈을 버는 게 맞고요. 아니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뭐 쌍용차 인수 그런 식으로 한 번씩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와요. 아니 이렇게 그 뭐 도박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 사연이 왜 베스트 사연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서 돈을 번 것 가지고 9%는 주식이나 공부를 위한 책이나 강의를 듣는데 있잖아요. 이게 기업으로 따지면 R&D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R&D 투자예요. 내가 주식하는 것도 사업이거든요. 현대기아차가 이번에 중고차 사업에 진출한대. 그 사업을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마음에 들면 내가 그 기업 주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그 사업 파트너가 되는 거거든요. 모든 걸 갖다가 이제 사업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R&D를 내 자신, 주식 투자를 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R&D 투자를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뭐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1%는 뭐 한다 그랬죠? 삼겹살이나. 에너지를 보충하고 있어요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늘 저희 투자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고? 아니 그게 최종 목적인가라는 부분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시간의 자유를 얻어서 그럼 뭐 하실 건데요? 그 우리가 돈을 번 그 다음을 뭔가를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돈을 벌어서 1%에 대한 걸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랑 뭘 사 먹고 내가 뭘 기부를 할 수가 있고 그죠? 이런 거에서 아 투자에 대한 최종 목적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이제 느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투자에 대한 게 아니 결국은 이런 막 엄청난 고민을 해보셨더니 아니 결국 운빨 아닌가? 주식시장이 2020년 코로나 같이 그렇게 박살 났다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보면 아니 뭐 아무거나 사도 먹는 장이네. 맞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때도 제가 세 가지 스타일은 사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단발성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들. 그런 게 이제 줌 그리고 최근에 많이 박살난 넷플릭스 그리고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 그런 단발성은 그다음 이게 주식에 대한 거든 10년의 현금 흐름을 합친 거기 때문에 아 이번에 단발성으로 주가는 쫙 올라갔는데 그다음 이런 것도 다 운처럼 보이지만은 또 아닌 것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배워야 될 게 많은데 그러면 정치 경제 이런 걸 다 해서 모든 부분에 통달하려면요 제가 시장 IQ는 2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못해요. 예, 못해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주식시장은 한가운데에 직구가 들어오는 거 내가 잘 모르면 아, 안 쳐도 된다는 거죠. 근데 야구는 세 번 헛스윙하면 삼진이지만 주식은 내가 좋아하는 건 공만 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랑 적성에 잘 맞는 스타일이 있어요. 아 나는 성장주 스타일하고 잘 맞네. 나는 가치주랑 잘 맞네. 그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 스타일을 이제 발견하시는 거에 좀 중점을 두시고 그 스타일을 발견하시려면 여러 가지 이렇게 공부를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너무 그 프로세스가 좋아서 제가 모범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공부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헤이맨님은 딸님이 이제 중고등학생? 네 맞습니다. 뭐 공부를 열심히 하죠? 안 그래도 고민이 많은 게 네.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어렵네요. 그 부분 제가 형님 제가 먼저 좀 해볼게요. 아들 이제 공부 엄청 잘합니다. 제 그냥 교육 철학이니까 제 철학을 말씀드리면 아들이 고2 때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 했어요. 그러면서 아들 방에는 뭐가 걸려 있었냐면요. 메시 뒤에 그 바르셀로나 주 경기장 이름이 뭐 꼼빠뉴인가 있잖아요. 네. 그 경기장에 메시가 딱 서 있는 그 사진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저 10만 명의 관중이 이 한 명을 보기 위해서 그렇죠. 온 그게 너무나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메시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아. 그래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축구 클럽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 만나가지고 죄송한데 오전 수업하고 오후에 축구 훈련이 1시 반부터 시작되니까 네. 오후 수업을 좀 빼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제 친한 친구들이 너 정신 나갔냐? 고등학교 2학년에 고2 때.
그러면서 이제 아들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마법의 성 편지 가수 김광진 씨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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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김광진 형님의 콘서트에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들하고 다 같이. 그래서 제가 그 김광진 아저씨 알지 하면서 그 김광진 아저씨가 펀드 매니저랑 가수를 두 개를 다 하는 사람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만 해야 된다. 하나만 하는 게 유리하죠 아무래도. 근데 김광진 아저씨는 그 94년도인가 데뷔하셨거든요. 그 삼성정권 다니면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같이 한 거예요. 마법의 성. 마법의 성을 그때 발표하고 그 이후로 주옥 같은 곡을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 능력을 한정시켰을 뿐이지 너 축구 선수 하려면 해라. 근데 대학 갈 정도의 공부는 하면서 하라고 한 거죠. 예,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 갈 정도의 공부를 하면서 하다 보면 네가 어느 날 축구선수 메시가 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계속 축구선수 하면 되고 지 적성을 발견한 거잖아요. 지가 잘하는 거. 근데 아 이게 아니네 라는 거 깨달았을 때 대학 갈 정도의 공부를 해놓으면 네가 진로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가 있고 그때 아빠가 보니까 아빠가 하던 걸 아들이 하니까 유리하더라는 거죠. 차범근 선수 아들 차두리. 가수 이루 뭐 태진아 씨 아들 뭐 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축구 선수가 아니라고 싶을 때 아빠가 하던 일을 한번 해보는 걸 나중에 한번 생각해봐라고. 그러려면 대학 갈 정도의 공부는 하라라. 그래서 그때 아들이 게임을 저희 아들이 게임을 되게 잘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로 축구랑 학교 수업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게임을 할 시간이 없는 그죠. 거잖아요. 네. 그걸 이제 게임을 다 끊더라고요, 지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도 이제 막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사람한테는 이제 몰래 얘기했죠. 집사람도 이제 걱정하니까. 아니, 저 나이에 지가 지 스스로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 그 다음에 자기 에너지 관리, 그죠? 그 두 개를 지가 해보려고 하는 거 그 자체가 엄청난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만 있다면 지가 축구 선수가 되든 뭐가 되든 그게 굉장한 지한테는 큰 가치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해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요. 축구 선수로 대학을 못 갔어.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죠. 예. 네, 그 고2 때 딱 아들 보고 그 감독이 중3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고3 때도 안 됐고 대학 들어가서도 이제 아들이 대학 축구 코치를 찾아왔어요. 나 좀 테스트 해봐라. 나 대학 들어왔다. 들어왔으니까 나 좀 테스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치가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하면서 그러면 3주 동안 훈련이 있으니까 방학 때 그러면 훈련 참가했어요. 그리고 3일 됐을 때 그날 저녁에 아빠 나 축구 선수 이제 포기한다고. 안 된다 이거지. 네. 왜? 했더니 너무 잘한다는 거야. 그 대학 축구 선수 프로도 아니고 대학 축구 선수 애들이 레벨이 너무 잘해서 참고로 미국 대학이에요. 네. 질문 그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지 알면 우와 나 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네요. 네, 쉽습니다. 아 근데 이제 좀 우리 개인적으로 지금 따님이 계셔서 더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 자녀를 키우시니까 그런 질문 네.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 느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에너지 강하고 이게 드라이브 걸면서 하시지만 자녀들한테 막 공부해라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왜냐면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네. 솔직히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공부였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차라리 이제 뭐 공부 말고 니네들이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아라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자기가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베이스가 깔려 있으니까 훨씬 낫죠. 아니 되게 뭐 좋은 아빠실 것 같고요. 또 워낙 전략적 사고에 능하니까 이미 공부한다고 그 공부의 동기부여가 안 그 사실 안 생기는 이미 아실 것 같고요. 그렇게 살아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무님도 사실은 그게 뭐 마음 한 구석엔 제가 고2 때 왜 그러냐 이렇겠지만 하지 말라 그런다고 이게 안 될 건 아니니까 사실 동기부여를 꺾지 않으신 거여서 사실 그게 하기가 어려운데 네. 이 참 어려운 일을 하신 건데요. 그냥 이 사연까지 좀 묶어서 한
그냥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모든 부모는 훌륭하고 무죄고 그렇지만 괴롭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비즈니스라고 본다면 세상에 제일 어려운 비즈니스인 게 내가 선수로 뛸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이게 대박입니다. 맞아요. 공부하라고는 할 수 있고 목동에 갈 수는 있고 학원비는 될 수 있고 유학도 맞아요. 보낼 수도 있는데 내가 공부할 수 없거든요. 결혼도 그래요. 내가 해봤으니까 뭐 안 해도 좋은데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나라면 난 보이는데 만약에 내 딸이라면 이런 남자가 더 어울리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다 연애 결혼 다 결린이 연린이죠 뭐 왜냐면 처음 하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게 부모의 어려운 점이 부모 자식이 좀 시행착오를 줄이고 좀 그래도 내 자녀니까 조금은 더 이렇게 직선으로 우회하지 않고 좀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죄송스럽게도 불가능하다. 경험할 거 다 해야 된다는 게 이게 그 부모로서는 그냥 큰 어떤 그냥 그 담을 치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보관을 잘하는 거가 최선인 거지 너무 이렇게 가진 않도록 뭐 그 안에서 디테일을 내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거에 있어서 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말씀 주신 것 좀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 공부 잘하는 거랑 또 시험을 잘 보는 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 공부를 좋아하는 거 난 세상에 많은 지식을 알아 현명해져요. 지혜로워져 이거랑 시험 잘 보는 것도 다른 이야기거든요. 네. 시험을 아니, 근데 이것도 꼭 시험 잘 보신 분들이 꼭 얘기를 시험을 잘 보려면 시험을 잘 보려면 일단 좀 공부가 좋아야죠. 그러니까 이거 협의의 공부죠. 이거는 내가 하기 싫은 공부도 좀 그것도 좀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하는 게 좀 있어야 되고 이건 약간 DNA가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잘 들어가야 돼요 암기력이. 암기력. 네. 근데 이것까지는 참 의외로 부모가 할 게 별로 없어요. 세 번째는 좀 시험을 잘 보려면은 시험 날에 이제 집중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부모가 자기 불안에 공부 열심히 해라 너 공부 못하면 뭐 하려고 그러니 이런 거는 이제 부담이 돼서 나는 사랑해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면 요즘 시험 불안 때문에 시험 망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네. 시험 불안 때문에 망치는 그러니까는 되게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데 괜찮아. 야, 아빠 능력 있잖아. 야, 아빠 유튜버에 뭐 지금 그래, 이거에 야, 안 해도 돼. 아빠가 다 살아봤는데 뭐 해도 좋지만 안 해도 돼. 이게 사실 1번, 3번에 관련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좀 너무 하라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도 또 안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저는 고3 부모님들이 제일 놀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뭐 이렇게 상담이나 강의할 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선수로 뛸 수 없으니까. 근데 네. 저 헤이맨님은 절대 따님들한테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나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아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공부 안 해도 뭐. 에? 아니 공부 안 해도 괜찮긴 한데 이왕이면 공부를 좀 해라. 아 그렇죠. 아 진짜 해방감 있게 사셨는데 전 되게 헤이맨님 같은 분도 자식 앞에서는 그렇지. 그냥. 아니, 그건, 대책이 없다 아니, 뭐 이런 그럼요. 거 너무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좀 뭐 다른 얘기지만 이 사람이 다 이렇게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또 뭐 이렇게 대체로 저희 쪽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이게 사업해서 성공하는 친구들이 난 더 많이 만나는 편인데 그런 친구들 보면 이렇게 돈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돈이 보이는지. 근데 이제 저희 쪽에 좀 같이 오래 다닌 친구들 보면 제가 봐도 답답한 친구들 쟤는 어쩌려고 저러나 근데 이렇게 이 사람 좀 더 행복감을 잘 느껴 이 사람은 좀 더 행복감을 그거보다 못 느끼게 태어나지만 그 안에 이제 편차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그러니까 행복도 공부하면 내가 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행복 DNA가 많은데 안 하면 그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 사연도 협의의 공부가 아니라 이렇게 넓은 공부 측면에서는 당연히 공부를 하는 게
어떤 영역이든 운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도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어쩔 때 보면 그죠? 운이라는 게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이제 아 이게 그때는 공부를 좀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갖고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근데 유학을 가려니까 미국으로 가면 이제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과에 있는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독일하고 프랑스에 가면은 학교가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독일어 공부를 하든지 프랑스말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근데 독일에 뮌헨 대학에 유학 가 있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없을 때라 국제 우편 있잖아요. 다 쓴 거야. 네. 선배님, 저 86학번 누굽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고 싶은데 했더니 이분이 이제 그때 마침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차를 한잔 사주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운은 있잖아. 여기서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라인에서 사람들이 항상 여기까지 안 간 다음에 아, 난 재수 없어. 운이 없어. 이런다 이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일단 가면 된다는 거야. 가면 딱 운이라는 놈이 딱 웰컴하면 자기가 상상할 수 없던 데로 딱 데려가다 준다. 네. 야,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그 얘기를 딱 해주는 거야. 네. 어? 그 운이라는 건 항상 기다리고 있다 이거야. 어디 저 뒤로 물러나 있지 않고 항상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90% 이상의 사람들은 여기에 미치지 못해서 불운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헤이맨님을 보니까 운이 사실은 저쪽에 그냥 있는데 어떤 분은 거기에 못 미쳐가지고 아, 나 운이 없어 이런데 헤이맨님은 쭉 가버린 거야. 씨. 좀 배고팠어요. 네?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네. 살으려고. 네. 그죠? 맞습니다. 절실했어요. 야. 네. 여기 공부란 단어를 좀 제가 좀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경험? 경험. 그래서 경험과 운은 좀 예, 학습. 네. 이건 좀 서로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경험하다 보면 운도 생기고. 그럼 또 그것도 경험이 되면 형님 말씀하는 것 들으니까 경험이랑 그러니까 공부 그게 계속 서로 시너지를 내면 좋아지는 게 눈이 아닌가 이런. 눈? 네, 눈이 이게 아, 이게 될지 안 될지 아, 만날 아, 사람이 아닐지 아, 어느 길목 아까 길목 얘기하셨잖아요. 아, 세상을 그렇지. 보는 현명한 아, 길목도 이게 사실은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자녀 키우는 게 어려운 게 그 다 신사업에다 처음 하는 사업이고 미래 성장 산업이지. 중고차 네, 많이 사야 뭐 다섯 개 사냐 이거 아까 방송 전에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가치가 있으신 건데 맞아요. 가만 생각하니까 자녀 사업이 어려운 게 그러니까. 뭐 100명을 키워본 경험이 누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렇네요. 네, 네, 네. 아니 근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헤이맨님. 아, 앞으로요? 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저 헤이맨이 일반 중고차 업계에 들어와서 솔직히 중고차 이미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미지가 다 안 좋은 세상에 이미지가 제대로 좋게 딱 서인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다 내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최근에 뭐 공부를 좀 해서 최근에 이제 자동차 정비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국가 공인 자동차 진단 평가사 이런 자격증도 따서 지금 평가사들 한 7분 정도를 모시고 중고차 사려면 누구한테 사야 돼? 헤이맨한테 물어봐야지. 예, 사는 게 아니라 저희는 물건을 우리 물건을 팔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해서 앞으로 이 업계에 좀 이렇게 반듯하게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현재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마케팅 본부장으로 지금 있으면서 아, 그래. 네, 같이 이 중고차 업계를 제대로 만져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대기업에서 또 저 중고차 쪽에 네. 비즈니스를 이제 계획하고 있나? 1년 연기됐죠? 네, 1년 연기됐습니다. 내년부터 아마 시작한다고 하니까 또 전혀 새로운 환경이 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야 사실은 저는 중고차로 시작했거든요. 네. 제가 94년도에 첫 차를 샀는데 네. 동네 그냥 정비업소에서 그 차를 왜 거기서 샀는지 모르겠는데 중고차를 샀는데 여지없이 누유가 있어서 네,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중고차를 안 샀습니다만은 중고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좋은 차 우리 소비자들에게 잘 건강한 생태계에서 잘 유통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이 주말에 부인하고 같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 분의 사연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죠. 한 주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는데 토요일 일요일 잘 쉬셨다가 다음 주 5월 중순이죠 벌써 중하순으로 이제 가는데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고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임에서 살인은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